올해 선생님이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예, 20년 차입니다. 아, 꽤 오래되셨구나. 예, 예, 예. 계산해 보니까 14년 정도를 고3만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3 수능 보고 나면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 희망하면 이제 지도 펼쳐놓고 제 친구들도 이제 면담 받고 들어오면 나오면 네. 웃으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갈 수 있는 학과가 본인이 원하는 과인데 아니면 세상에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과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 외곽으로 나가고 좀 과가 마음에 안 들면 시내로 들어올 수 있고. 잘하시네요. 그럼 저는 왜냐면 선생님이 자 우리 세월은 좀 멀리 가보자. 멀리 가보자. 우리 저 짐 좀 싸야겠다. 짐 좀 싸자. 전문가 엄마 아버지는 좀 멀리 하자. 아니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로 상담을 좀 해주세요. 3학년 초에 올라오면은 선생님에게 그 상담을 받는 시기를 되게 기다리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3학년 초에 이미 결정이 나죠. 결정이 살짝 나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데를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1, 2학년 때 아예 안 하고는 조금 좀 힘들죠. 네, 힘들죠.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그 이 상황에 딱 중간 학생이 꿈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줄 때가 마음이 좀 그럼 아프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세호야. 예. 저기 물리학과 가겠습니다. 물리 말고 세상에 정말 아, 근데 물리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래? 생명만대학교 안 됩니까? 잠깐만. 저기 성형만대학교 예, 선생님들끼리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야 돼요? 아 무슨 회의를 해요? 네. 제 점수가 안 됩니까? 아 근데 진짜 선생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압니다. 네. 1학년, 2학년 때 좀 놀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진짜 예, 고대나 연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진짜. 아, 예, 이제. 제서가 고대 연대는 나중에 고대 연대 출제할 때 너도 학생 아니니? 야, 야 너도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야, 왜 네가 내 진로 지도를 하니? 이런 친구 되셨어, 이런 친구 됐어. 본인은 야 미안한데 야 너도 학생인데 아, 미안하다. 왜 나한테 진로 지도를 하니? 야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네가 성균관대를 간다고? 우리 고대 연대는 축제 때 놀러 가자. 우리 야 네가 성균관대를 대낮 메고 멀리 떠나자. 야, 선생님의 보는 입장에서의 이제 1학년 때 학생들, 2학년 때 학생들, 3학년 때 학생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학년들보다 3학년들은 노련하죠. 예. 아. 예,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뭐 노련하고 아좀아 예. 아, 노련해요. 예, 아, 예를 들면 야 조용히 안 해.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예. 3학년들은 예. 아 3학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고1 때 고3년들은 세상에 대한 걸다 하는 완전 어른이었어요 진짜. 예. 예. 아, 네,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 어떤 게 있죠? 아, 제가 중1 때 네. 중3 형이 저희가 이제 공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모르는 형인데 와가지고 우리 공을 뻥쳤어요. 아, 아버지 알아요. 아, 나가라. 네.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무슨 덤벼습니까? 아니면 아니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시부대기가 뭐라고? 아, 저 진짜 아버지, 아직도 모르잖아. 우리가 왜 시부대기? 그게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잘 지내겠죠, 그 형도? 네. 잘 지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형도 잘 지내겠죠. 네. 네. 지금 쉬운 하나 되셨을 뿐이지. 뭐 잘 예, 나이 들고 계시겠죠. 요즘은 또 이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사상 최후의 일 아닙니까? 네. 네, 어떠셨는지. 진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애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밥 먹는 게 그게 학생들의 낙인데 뛰어안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도 막 지도하고 뭐 행사는 아예 없고 친구끼리 친한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져야 될 배려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조금 못 배운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올해 졸업 사진은 단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찍게 됐어요. 예. 네. 이게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이 무슨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 시기를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할까 생각이 들죠. 언제가 좀 선생님으로서 가장 좀 기쁘신지. 이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역시 최고는 졸업생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얘기 듣고 뭐 결혼하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이 졸업 앨범 때문에 이게 좀 알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랬어요. 예, 그때 진짜 보람차고 예, 제가 이거 하기 정말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 졸업 앨범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예. 선생님께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예. 예, 사회 나가서도 이어지는 끈 같은 예. 그런 거예요. 예, 가장 제가 그래도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에 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아, 우리 옛날 생각하면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혹시나 선생님한테 지금쯤 연락을 해도 될까? 뭐 선생님이 날 기억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찾아와. 선생님도 너네가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우리 뭐 조셉 질문. 네, 혹시 뭐 이제 공통 질문 한번 살짝 네네네, 그럴까요? 운명과 우연, 당신은 무엇을 더 믿습니까? 저는 꼭 어떤 것을 운명적으로 반드시 하고 이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면 어쩌다가 예, 어쩌다가 행운이 오고 예. 내가 어떤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쩌다가 예, 그렇죠? 오늘 같은 행운이 오기도 하고 예. 예. 이것도 선생님께서 진짜 이 사진을 예,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예. 예, 뭔가 하다가... 그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뭐 선생님이 가만히 뭐 학생들이 찍던 말든 가만히 있었으면 뭐 예,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You kiss? Yes. Yes. Step by step. 자, 이 인물은요 1908년 숙명여고에 부임한 국어 교사입니다. 개학이 국어학자인 이 인물은요 백성들이 편하게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 문법을 최초로 정립했는데요 말의 소리, 국어 문법 등을 저술했으며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처음 이름 지은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처음 이름 지은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시경. 주시경. 예.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 상금들. 정답은요? 주시경? 정답입니다. 예. 아, 그렇죠. 누가 있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사진. 아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아, 그래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셋. 아,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예, 예. 아 좋다. 예. 저는 선생님이 그 예, 예. 역시 많이 해보셔서. 네네네. 저는 그냥 예. 앉으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유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예. 오 약간 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남양주시 별가람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상훈. 야 수학 선생님이시구나. 매년 그 졸업 시즌만 되면 온라인에 이제 강제 소환이 되시는데 이게 좀 어떤 사진인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Yeah. Yeah.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예. 아 이건 이제 좀 우리 그 예, 학생 제자 제자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아 이거 좀 사진을 더 볼게요. 예. 근데 수염을 안 깎으시고 이렇게. 예. 예, 예. 예. 일부러. 아 근데 혹시 아 왠지 좀 이쪽 예. 그럼 뭐야? 아 이거 좀 애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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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아, 요 그대로 생생하게 나왔네. 예, 아 이런 건 나올지는 몰랐는데. 매생이가 매생이가 빼꼼이. 예? 빼꼼이 나왔네. 예. 어, 근데 요 학생만 모자이크가 돼 있네요? 여긴 다 다른 학생들은 다 이거 예, 다른 예. 학생들은 동일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랑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야, 우리 둘이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냐 그랬더니 아, 화제가 됐어. 예. 그랬더니 연락이 엄청 와갖고 어. 너무 힘들다고. 아 이제 이게 예. 안 됐으면 좋겠다고. 예. 예. 아 그래서 이 학생만 보자 이거.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뻔히 알고 연락 올 것 같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자이크를 하니까 어 이 친구 누구지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되는데. 뭐 다른 거 이렇게 막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아 진짜 웃긴 사진이 이 두 개가 나 저는 네. 제일 웃긴 거. 안겨 있는 모습이. 예. 아 나 참. 뭐, 예. 그럼 오늘은 끝나고 저희 둘과 네. 그 들고 있는 거 하나. 안기는 거 하나에서 지금 저랑 요걸로 한번 찍으세요. 네. 아, 형님이랑 이걸 찍고 아, 저는 요거 찍고 아, 저는 안기는 걸로 아,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끝나고 우리 조셉한테 안기는 네, 걸로 뭐 사진도 찍으면 좋으니까 아, 저, 아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찍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3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아, 예, 지루하죠. 예, 뭐 네. 행사도 좀 축제나 이런 거 참여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애들이 3학년 행사치고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이 졸업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졸업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찍을까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례 돼서 어떻게 자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에라 그냥 이러고 이거, 그냥 말 끝나요. 이거. 네. 이걸로 다 처리해요. 네. 이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 약간 아쉽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품이 되면 어떻겠냐, 예, 사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 아닌가 그러니까 좀 사실 그 이런 졸업사진 졸사로 좀 유명한 곳이 의정부등학교인데 지금 예. 사진을 보니까 제일 이게 차이점이 예. 여기는 이제 학생들은 그대로고 선생님이 자꾸 이제 튀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쪽은 이제 학생들이 예. 예. 아, 그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아유. 가족분들은 반응이 좀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서 가족톡에 올려. 아 여기 지금 두 분이 아드님이시구나. 예. 아. 야 아드님이 야 아빠가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졸업사진을 좀 유명해지시니까 처음에 좀 어떠셨어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이 예.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둔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놀랬을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멋있어요. 예. 진짜 이런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동료 선생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아,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은 아, 그렇죠. 이죠.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 아, 뭐라고 예.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 한마디 대놓고 하시... 하시진 않았는데 그냥 표정에서 쟨 왜 저렇게 채통 없이 저러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주변에서 소문 나니까 이게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맘카페 이런 데서 네. 이게 맘카페 위력이 세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세요, 세요. 이제 맘카페에서 한번 좋은 소문이 나기 이게, 시작했어요. 예, 그 뒤부터 어, 교장 선생님이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 네. 정 선생 올해 컨셉은 뭐야? 막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그 뭐 아이디어도 뭐 주시고 네.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신생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제 아, 교장 선생님이? 아, 예. 뭐 그냥 아, 그래서 여기 신생아 있는 게 그 교장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슬쩍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 이 저 선생님을 키워낸 건 맘카페네요. 아, 이거 또 중사님 저 맘카페 회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한 분의 아. 스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야, 이거 또 따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작년에도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하신 것 같고 아, 다른 예. 선생님께서? 예, 예, 예. 아, 이제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네, 예, 이제 오. 선생님들끼리도 약간 아이들한테 인기 경쟁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있죠. 아, 있죠. 아, 있죠. 굉장히 있죠. 세상에는... 전혀 몰라. 나 선생님들끼리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 엄친 아 이런 것처럼 네. 옆반 담임은 왜들 그렇게 다들 잘해요? 아니 뭐 못하는 게 없으세요? 아, 우리, 네. 우리 학생들 사이는 엄치나 뭐 네, 엄친, 그런 게 네, 옆반 뭐 이런 게 있듯이 옆반 담. 네, 옆반.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몇 반에 가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다.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 맞아요. 네, 그렇듯이. 아 그럼 그런 걸 위해서 선생님도 좀 뭐 노력을 좀 하시나요? 아 이게 약간 아,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아, 얘기 좀 하세요. 근데 뭐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실제
경험담.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에피소드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유재석 씨 저거 토크박스에 나와서 네. 하셨던 에피소드를 제가 네. 한 가지. 아이고. 본인 것처럼? 예. 아, 제 에피소드를. 선생님, 너무 그거는... 재밌어가지고 그때. 아 그래서 제 얘기 어떤 얘기를? 이거 유재석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네. 아.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이제 물기가 돌리다. 있는 상태에서 네. 두루마리를 하다가 띄워져가지고 아, 실제 있었던. 네. 네. 근데 이걸 하나에 딱 돌리는데 이게 물이 묻었으니까 하나에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한 마디가 남은 거예요. 그냥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수영장인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한 장 남은 거를 붙였어요. 아, 그, 야, 그 에피소드를. 예, 네,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뭐, 그냥. 그럼 뭐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어휴, 뭐, 폭발적이죠. 왜냐면 사실. 어, 붙여서 하면. 아, 붙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자다가도 깨서 웃고 책상 두드리고 난리 났어요. 아. 네. 아 이거 이거 네, 그 소리 정말 좋잖아요. 네. 책상도 들리는 소리. 아니 근데 이게 체육대회나 축제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신다고 그래요? 애들이랑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제가 나가갖고 뭐 이렇게 하는 뭘, 것도 있고. 뭘 하세요? 선생님 뭘 나가시고 주로 춤도 추고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알고 계셨어요? 네. 아 알고 있었어요?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빠가 전부터 막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 아빠가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막 베란다에서 아빠가 아 연습하는 거 아 뭘 아 여 그 왜 베란다에서 네. 하셨어요? 아 이게 지금 물리고 이러니까 예 아 그 어떤 춤을 연습하셨어요 베란다에서? 아 그게 다 옛날 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아니 그 혹시 아니, 아빠가 아니고요. 제일 좀 잘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검은 고양이 좀 검은 아, 고양이 내로 아니 그거는 그럼 조금만 해주세요. 검은 고양이 진짜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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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김정남 형 아 그러니까 또 약간 닮으셨어. 어 잘하시네. 잘하신다. 맨 처음에 이게 하게 된 건 사실 교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수학여행을 이제 담임으로서 이제 인솔하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여행 따라가면 이 장기자랑 밤 시간이 정말 끝장이잖아요. 담임쌤이 한번 나와주면 분위기 확 뜨죠. 그렇죠. 분위기 확 떠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가서 오 정말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막 집에 올 와서도 그 환호성 소리가 잘 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약간 그 선생님이 약간 좀 연예인병이 좀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 관심 받는 그냥, 그냥. 네, 사실 매년 참여는 못 하더라도 어.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한 번 안 하는 해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고 축제에 구경을 가요. 올해는 네. 안 하고 그러면 뭐 다른 선생님이 나오면 막 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어 그럼 또 야기 오르는 거. 진짜 신경 쓰이죠. 저 환호성 네. 내 건데. 맞아. 아 그럼 또 야기 오르는 거. 네, 아. 저...